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주는 엘리베이터이지만 매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고 원인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들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해 볼까요? 앞에서 본 행동처럼 바쁘다고 급하게 뛰어가거나 엘리베이터를 잡겠다고 손을 넣으려고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럼 올바른 행동들을 살펴볼까요? 기다려야겠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동이 올바른 안전수칙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어서 기다리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칫하면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문에 기대지 말고 엘리베이터 문에서 떨어져 한 줄로 서서 차례로 탑승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베이터 탑승 동안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안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쓰레기는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깨끗한 엘리베이터 공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엘리베이터 탑승 동안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행복한 엘리베이터 공간을 만드는 도덕적 안전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엘리베이터 탑승 시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수칙 준수는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과 함께합니다.